자, 고맙습니다. 예, 제가 들을 투자법 성명석 수아입니다. 세상을 올바르게, 세상을 따뜻하게. 예, 이들 TV 2024년 상반기 특집 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성수아의 주식은 사기다, 주식 타파 타타타란 내용으로요. 여러분들과 함께 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오늘도요, 바람이 엄청 불었습니다. 날씨가요, 꽃샘추위입니다. 그래서 이 추위가 금요일부터는 이제 평년 회복, 저희 온도를 좀 회복하면서요, 이제 좀 외투를 벗어 던지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여름의 길로 접어드는 게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동안 애썼습니다. 날씨 추운데, 예, 주가도 참 겨울입니다. 제가 이제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요, 제가 이제 공지를 좀 두 개만 우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공지는요, 제가 서울에서요, 서울에서 오프라인, 무료 오프라인 강연회를 엽니다. 예, 밑에 하단에 자막이 나갈 건데요, 4월 첫 번째 주가 되겠습니다. 4월 6일 예, 토요일 예, 1시부터 3시까지 약 2시간 정도를 여러분들을 좀 뵙고자 합니다. 자, 트로트의 가왕 라우나 씨가요, 전국 투어 마지막 콘서트를 하시는 모양이에요. 예, 그런데 그 마지막 공연 그 타이틀이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요, 여러분들께 고합니다. 이 방송을 사랑해 주시고 이데일리 TV를 애청해 주시는 우리 개인 투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제 생각인데요, 저도 이제 서울에서 하는 주식 콘서트는 마지막이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요, 이번 4월 6일 예, 주식 강연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것을 좀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소위 이제 전업으로 투자하는데 잃지 않고 좀 편안하게 고정적인 수익을 안 가져갈 수 있을까라는 내용을요,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하면서, 그 후부터는 이제 좀 방향 자리 잡겠죠. 오늘도 삼성전자 하나 가지고요, 전체적인 코스피 지수가 안정권으로 돌아섰는데요. 어쨌든 그런 부분. 그래서 이번에 이제 타이틀은요,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봄은 오는가, 이런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아래 하단에 샵 377이 예, 강연에 이렇게 입력 후 문자 전송하시면 예, 등록이 된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요, 이번은요, 소규모로 제가 저 대전에서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대전 강연회는요, 다음 주 토요일 예, 선착순 10명인데 지금 한 3분 정도 벌써 예, 이미 등록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자리는 7자리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 강연회와 대전 무료 강연회, 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예, 차이가 아무래도 있겠죠. 각각마다 이제 좀 성향이 다르니까. 그래서 꼭 기억하시고요. 예. 어쨌든 저 오늘도요, 방송은 또, 예, 준비해온 또 내용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합니다. 이 방송은 예, 매주 수요일 저녁 밤 11시에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주말, 토요일, 일요일, 동시간대 밤 11시에 여러분들이 재방송으로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대가들의 투자 비법. 자, 오늘은요, 이 화면부터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인터벌 없이 바로 넘어가는데요, 제가 이제 그 아시는 분이에요. 제가 잘 아시는 분이, 예, 예, 그렇죠. 저한테 좀, 예, 개인적으로 이제 주식 공부도 하고요, 그러신 분인데, 오늘, 예, 예, 오늘, 제가 이 내용을 좀 말씀드리는데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알겠죠? 자, 이 강의가, 오늘 강의가 4월 6일 그리고 다음 주 토요일 강의와 이어진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내가 좀 두리뭉실하게 좀 강의를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좀 잘 들어보세요. 그런데 자, 이 친구가 며칠 전에 예, HTS를 딱 열었는데 이런 팝업창이 하나 뜨더랍니다. 자, 내용 보실까요? 화면 크게 갈게요. 자, 이 증권회사는 어디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첫 번째 이렇게 뜨더랍니다. 과도한 분할 주문은 시세 고정 및 조정 같아요. 시세 조정 및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며, 그리고 주문 및 체결 시스템에 부하를 줄 수 있음에 따라 과도한 분할 주문 제출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장중에 분할 주문이 과도할 경우 1차
주문 거부, 사전 예고 안내드리며 그럼에도 지속적으로 분할 주문이 과도하게 제출될 경우 당일에 한해서 즉시 모든 종목에 대해서 매수 주문 거부 대원이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밑에는 뭐라고 쓰냐면요. 체크해야 됩니다. 여기 체크. 자, 위 사항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과도한 분할 주문 제출을 자제하겠습니다. 또한 금일부터 장중 과도 분할 주문 발생 시 즉시 주문 거부 처리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체크하고 동의를 눌러야 예, 어떻게 되느냐? 밑에 뭐라고 쓰냐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동의 후 모든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동의를 하지 않으면 이 친구는 오늘 매매를 못 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진짜 궁금해서 나는 물어봤어요. 이 친구한테 주식 얼마 가지고 매매하냐고 했더니요. 2천만 원 가지고 한대요. 그러면 당신이 이렇게 분할 주문한 이 종목이 그때 당일에 거래 대금이 얼마나 됐느냐 그랬더니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한 1,500억 정도 됐대요. 무슨 얘기냐면요. 이런 거죠. 잘 보세요. 오늘 거래 대금이 제가 여기다 쓸게요. 거래 대금이 1,000만 원 어치가 거래가 됐다 치자고. 오늘 거래 대금이 얼마? 1,000만 원. 그런데 예? 2,000원 가지고 오늘 거래 대금이 1,000만 원인데 2,000원 가지고 일단은 어떤 종목이 괜찮아서 100원 어치를 산 거예요. 그런데 주가가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100원 어치 더 샀어요. 그래서 또 빠지네. 그래서 200원 어치를 또 샀어요. 그래서 여차여차 하다 보니까 1,000원 어치 샀어요. 100원, 200원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오늘 거래 대금이 1,000만 원인데 나는 1,000원 어치 샀어요. 그러더니 주가가 막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팔아야지 하고서 일단 1,000원을 매도창에 딱 걸어놨는데 주가가 더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호가 주문창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는 사자, 여기는 사자고 여기는 팔자입니다. 팔자. 오케이. 그랬더니 사자 세력이 너무 강해서 주가가 계속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은요, 이걸 일단 취소하고 내가 조금 더 비싼 가격에 좀 팔고 싶어서 예, 분할로 해서 한 곳에 내가 1,000원 이렇게 걸어놓은 게 아니라 여기다 100원, 여기다 100원, 이렇게 100원 이런 식으로 걸어놓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이 내용인 즉슨 그런 내용이죠. 아시겠죠? 예, 그래서 여기 뭐라고 써있다고 다시 한번. 자, 과도한 분할 주문은 개인 투자자는요. 수십억 가지고 막 수십 명 직원을 두고 뭐 부티크 운영하듯이 그렇게 매매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예,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개인 1인이란 말이에요. 혼자 시세 조정 및 시세 부당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대요. 과도한 분할 주문은. 그래서 또 자꾸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더 웃긴 거는 이거를 읽고 지금은 이제 예전하고 다르게 새롭게 나왔습니다. 예, 위 사항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과도한 분할 주문 제출을 자제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엎드려 뻗쳐 그 얘기죠. 그죠? 그래서 금일부터 오늘부터 장중에 이렇게 과도 분할 주문 발생 시 즉시 주문 거부 처리되는 것에 대해요. 그러니까 주문 거부 처리. 그러니까 HTS, 그러니까 매매, 주식 거래를 못하게 막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의합니다. 그래서 동의를 해야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내왔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말씀드리는 거는 절대 여러분들은 이렇게 매매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예, 그래요.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요. 언제? 4월 30일 대전. 그리고 또 아니 사 저기 4월 6일이 되겠죠. 그리고 3월 30일 예, 토요일 대전 무료강연의 선착순 10명과 그리고 서울강연의 4월 6일 그때 오시면 알려드릴게요. 여기에 뭐가 있냐면요. 비법이 있습니다. 여기에 비법이 있다고요. 알겠죠? 자, 어떤 비법인지. 그다음에 이제 창이 이제 뭐라고 뜨냐면 이렇게 뜨더랍니다. 1차 통보예요. 그죠? 아까는
체크하고 들어가서 이제 열린 거예요. 그래서 뭐라 뜨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불공정 거래 우편물 수신 방법 변경. 자, 보세요. 불건전, 건전하지 않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기관이 어디라고요? 금감원이라고 그랬어요. 자, 불건전 주문 및 공정거래 질서 저해 행위 자제 요청하세요. 자제 요청입니다. 그래서 1차 통보를 한 거예요. 그래서 또 2차 이렇게 뭐 통보가 되면 그러니까 계정을 이제 삭제하겠죠. 그죠? 거래를 못 하게 이제 막아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쓰냐면요. 자, 화면 크게 갑니다. 모든 금융 투자 회사는 투자자 보호와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예, 제가 좋아하는 거죠. 모든 금융투자회사는 투자자 보호와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서 관련 법규에서 규정하는 불건전 주문 및, 예, 공정거래 질서 저해 행위에 대해서 사전 경고 및 주문 수탁 거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전하고 바뀌었습니다, 화면이. 땡땡땡 고객님의 아래와 같은 매매 내역이 모니터링 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이후 3개월 이내 재차 3개월 이내 자 여기서 3개월이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재차 모니터링 될 경우 서면 경고 기준에 해당되므로 매매 시 조심하세요. 그 얘기거든요. 3개월이라는 거. 이거는 저 TV 방송이기 때문에 제가 자세하게 말씀 못 드리고요. 관련 법령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감시 규정 등에 따라서 중대한 불건전 주문 사안에 대해서는 단계별 조치와 관계없이 수탁 거부가 가능합니다. 또한 계좌명과 관계없이 당해 계좌와 계산 주체가 동일한 연관 계좌, 예, 계산 주체가 동일한 연관 계좌에 대해서도 통합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대전 강연에 많이 오신 분들은 제 얘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동그라미 쳐놨는데요. 불공정 거래 예방 조치로 인해서 수탁 거부된 계좌는 거래소의 심리 분석 거쳐서 불공정 거래 혐의가 있는 경우 금융위원회 및 금감원에 통보되고 있으며 형사처벌 및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매매 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다가요, 제가 이거는 좀 삭제했습니다. 예, 계좌번호, 그 다음에 종목명은 삭제했고요. 거래일자는요, 며칠 안 됐어요. 24년 3월 6일 날, 과도 분할 주문으로 불공정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이델리 가족 여러분, 대한민국 개인 투자 여러분, 반드시 오십시오. 반드시 오십시오. 여기에 매매의 이제 비법이 있겠죠. 그죠? 그리고 이 친구는 제가 주식을 가르친 제자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이게 왔다고, 수아님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예, 하고서, 예, 얘기를 했길래 어떤 내용이 왔니? 그랬더니 이런 내용이 왔다고 하길래 그래서 이렇게 좀 보여주면서 여러분들은 절대 이렇게 매매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종목이 하나 있어. 예를 들어서 오늘같이 삼성전자가 하나 훅 들어왔어. 갑자기 또.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은 예를 들어서 얼마 있어? 2천만 원? 아니면 5천만 원? 5천만 원? 그냥 훅 사. 그리고 가만히 있는 거야. 팔 때도 팔겠다라고 딱 걸어놓으면 그거 건들면 안 돼. 팔 때까지 끝까지 있어야 돼, 하루 종일. 더 오를 것 같더라도. 알겠어요? 그렇게 하시는 거라고. 우리나라 사람들 되게 물어보면요. 어떤 종목 갖고 있어요? 뭐 이 종목, 저 종목. 그래서 얼마치 샀어요? 그럼 2천만 원. 또 이분한테, B라는 분한테 물어봐서 어떤 종목 갖고 있어요? 얼마치 샀어요? 그러면 2천만 원.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2천만 원이. 예, 그렇죠? 그래서 사서 가만히 계시는 거죠. 여기에 제가 이제 이거를 이제 보여드리는 건 자세하게 이제 말씀드리기보다는 이제 차트로 들어가서 말씀드릴 텐데 저는 이 자리에서요, 꿋꿋하게 16년째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전에 말해요. 제 기억으로는요,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2013년도 첫 국무회의 때 여러분들 이데일리 TV를요, 거꾸로 들어가서 2013년에 자료를 보시면요, 그때 내가 이 자리에 서서 뭐라고 방송을 했냐면요, 첫 국무회의 때 그 박근혜 대통령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 국무회의는 대통령 주재 장관들 회의거든요.
개인 투자자들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이 작전 세력들을 발본세분해서 처단하겠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그게 가능할까요? 라고 얘기를 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놀라운 건요, 그 이후에 금감원에서요, 그때는 금감원장이 어떤 분인지 몰라요. 금감원에서 각 방송사에 공문을 보냈다고 그래요. 저도 봤는데 뭐라고 돼 있냐면요. 영업이익 3년 이상 영업이익 적자 회사와 그리고 증거금 100%를 동반한 1,000원짜리 이하, 그래서 우리가 동전주라고 그래, 700원, 800원, 900원짜리 그런 종목들은 TV 방송에서 절대 제시하거나 방송할 때 그 종목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그렇게 공문이 온 적이 있었어요. 다시 한번요, 가장 중요한 건 영업이익이 3년 연속 적자 회사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러죠. 자, 여러분 지금요 3월 말일까지가 조심해야 되는 게, 지금 말씀드렸던 영업이익이 적자나 이런 회사들 잘못 여러분들 담아놨다가 대개는 상장 폐지될 가능성이, 그러니까 지금요 대개 3월 초부터 3월 하순까지가 상장 폐지의 계절이라는 거 여러분들 꼭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이요, 어떤 내용인지 저는 한눈에 봐도요, 야, 멋지게 만들었어요. 예전에는 이렇게 안 나왔거든요. 지금은, 야, 진짜 놀래요. 자, 이거 보세요, 이거. 지금은, 야, 너 왜 그랬어? 너 이렇게 하지 마. 알았어? 응? 그래서 이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1,500억이요, 거래량, 거래대금이 1,500억. 근데 이 친구는요, 한 2천만 원밖에 안 했어요, 2천만 원. 그런데, 동의하고 이렇게 안 하겠습니다. 엎드려 뻗쳐 해야 이 화면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HTS를 사용할 수 있었더라. 야, 근데 놀라운 게요, 제가 이 자리에서 16년째 계속 이야기하는 것을 그대로 밝혔습니다. 대가들의 투자 비법입니다. 잘 보세요. 저는 끝까지 이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자, 저는요, 지금 캠페인을 하고 있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대한민국이 각 증권 방송사의 이제 어드바이저들이요, 대개 한 2천 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증권회사에서 이제 방송에 출연하는 분들도 계시고, 거기서 종목을 제시를 합니다. 추천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데 그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재무제표를 열어라는 거예요. 어떤 종목이 재료가 좋고 모멘텀이 좋고 아무리 차트가 이쁘더라 한들 그 회사에 대해서 재무제표를 열지 않고 방송을 하면 안 된다라는 캠페인을 저 홀로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데일리에 16년 차, 17년 차 들어가는데요. 왜 제가 이데일리 TV에만 계속 출연할까요? 왜 여기만 고정을 할까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캐치플레이즈가 멋져요. 세상을 올바르게, 세상을 따뜻하게. 그래서 너무 멋집니다. 자, 어쨌든 저도 이제 뭐 물러날 때가 됐죠. 저도 힘들고요. 여기다 하다못해 보면대를 놓고 하는 이유는 한 번씩 짚는 거예요. 힘들어서. 자, 보실게요. 이 종목이 사마페인트인데요. 예, 3월 19일자입니다. 예, 3월 19일자. 오늘이 20일입니다. 수요일. 예, 방송. 예, 그런데 어제죠, 그죠? 어제 사마페인트란 종목을 보니까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이 부분 보이시죠? 이건 뭐라고 그랬어요? 3.5% 시가로부터 3.5%, 즉 3%도 VI 발동이고요. 10%도 VI 발동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게 포착이 되면 어떻게 매매하라? 여기서 포착이 되면 아싸! 그러고 2천만 원 훅! 1천만 원 훅!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고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단 말이죠.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내가 얼마를 갖고 주식 하시든 처음에는 편안하게 100만 원 이렇게 매수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올라가면 이게 잘못된 거예요. 소위 이제 급등주라고 하는, 사자마자 막 주가가 바로 막 10% 치고 올라가고 막 30% 올라가는 거는 영업이익 3년 연속 적자 회사의 어떤 종목이라고 그랬어요? 되게 동전주 이런 거죠. 지금 동전주가 2,000원 이하인데 그때는 그랬어요. 그때는. 그랬다가 지금은 전혀 새롭게 변했단 말이죠. 그러면 저는요, 이 지점에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분할 매수를 하셔라라는 거죠. 예? 그래서 처음에 100만 원, 그리고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100만 원. 왜? 밑으로 혹시 빠지게 되면
100만 원이 이제 그다음에는 200만 원으로 되는 거죠. 그죠? 자, 이 강의를 이 자리에서 꾸준하게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웃긴 거 있죠. 나도 지금 수사님 말씀하시는 대로 이렇게 매매를 하는데요. 저는 저런 팝업창 안 오던데요. 예. 그 친구는요. 이걸 저한테 보내준 그 친구는 주식 안 잃어요. 자, 여기서 이제 꾸준하게 샀어요. 그리고 여기 보이시죠? 여기가 10%입니다. 다시 한번. 이게 0%고요. 이게 7%입니다. 반으로 갈렸으니까 이게 3.5%가 되겠죠? 이게 동적 변동성이에요. 아시겠어요? 오케이. 그리고 바로 거래량 동반하면서요. 바로 10% 여기 갖다 붙이죠. 그죠? 오케이. 2분간 거래 정지입니다. 이거는 정적 변동성이라고 그래요. 그러고 나서 이제 팔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랬더니 이 14%를 통과할 때 매도를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서 요 지금 역삼각형 다이아몬드 표시가 되면요. 여기서 매도를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럼 여기서 왜 100 샀느냐? 그거는 혹시 빠졌다 갈까봐 그렇게 매매를 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는 14% 수익이 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잘 보세요. 14% 뭐가 종가가 예, 14%를 넘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더 이상 하지 마세요. 상한가, 하한가 플러스 마이너스 30%잖아요. 그런데 14%까지만 하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러고서 기다리는 거예요. 매도했습니다. 기다려요. 그래서 이 종목이 그냥 이렇게 해서 흘러가서 뭐 27%, 26% 이렇게 끝나면요. 내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그런데 이 종목이 이 14%라고 하는 제가 이 화살표 여기 표시되어 있죠. 그죠? 이 점선, 파란색 점선 말고 고동색 점선 이 밑으로 내려오죠. 그죠? 이거 은봉 3개 보이십니까? 은봉 3개. 이 밑으로 내려오면 이때부터 다시 사는 거예요. 100, 200 받고 400더 이렇게 사는 거죠. 이렇게 사는 거죠. 내가 개인 투자자인데 내가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하든 100 사든 100 팔든 어떻게 되든 수익이 나야죠. 그날 하루 거래 대금이 1,500억인데 나는 2천만 원 갖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 무슨 뭐를 시세를 조정합니까? 그게 시세 조정하는 거는 외인과 기관이겠죠. 여기서요 그렇게 사시는 거요. 사시고 다시 주가 올라가죠, 그죠? 다시 주가 올라가죠. 올라가면서 이 고동색 화살표는 5R 밴드라고 해서 과열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러면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은 7%예요. 7% 평균 계산하면요. 그러면 삼화 페인트를 어제 두 번 했는데 하나는 14%, 하나는 7%. 엄청나죠, 그래요? 21%예요. 그러면 21%가 아니라 이 공간 안에서 내가 5% 수익 날 수도 있고 뭐 6% 수익 날 수도 있고 그죠? 여기 뭐 3%, 여기 2%, 1% 수익 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맞죠? 그죠? 그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했는데 요즘은 그걸 못하게 이제 철저하게 막아버린다고 그래서 자, 보세요. 자, 보세요. 이거는 여기까지 매도하라고 알려준 거고 그 이후에 어떤 모습이 나왔는지를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잘 보세요. 제가 동그라미 쳐놨죠? 이걸 뭐라고요? 이게 VI 발동이에요. VI 발동. 이것도 VI 발동. 아시겠어요? VI 발동. 그러니까 한 판, 두 판, 삼세 판 매도 치고 다시 매수입니다. 근데 얘가 더 밀려서 여기까지 오면요. 여기서 100 하다가 여기서 200 하는 거죠. 주식은 분할 매수고요. 매도도 분할 매도 및 아니면 전량 시장가 매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개인 투자자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요 신호 나와서 매도했고 이게 VI 발동 똑같이 3개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 판, 두 판, 세 판, 한 판, 두 판, 세 판 이러고 끝난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삼화 페인트 어떤 종목이냐 봤더니 뭐 페인트니까 여기 써 있잖아요. 종합도료 전문 업체입니다. 페인트니까 더 얘기할 거 없죠. 자, 그러고 나서 이 종목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지금 이때
매수를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재무제표를 이렇게 여셔야 되는 거예요. 재무제표를 열었더니 막 5년 연속 적자, 6년 연속 적자 이런 회사는요, 하면 안 된다니까요.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 보니까 일단 대주주분 28% 유동비율이 부채비율보다 많은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 자, 속보치가 나왔는데 23년도 6,314억에 여러분도 보시죠. 영업이익이 258억입니다. 그리고 부채비율 95%에 유보율이 2,300%에 너 이름이 뭐니? 12,000원이라고 돼 있어요. 12,000원. BPS 청산가치가 12,000원인데 지금 거래되는 게 0.5배도 아닌 0.49배 이렇게 지금 표현이 돼 있잖아요. 표현이 돼 있죠. 그죠? 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요. 다시 얘기하면 얘는 못 가도 이 12,000원은 가겠구먼 이거 얘기예요. 그 얘기잖아요. 이게 코스피 200 종목이라면 이 종목에 딱 반만 가르는 거죠. 에? SK하이닉스는 얼마? 18만 원. 삼성전자는 저 같으면 8만 5천 원. 넘어가면 저는 손을 대겠습니다. 지금은 손 안 대겠죠. 자, 어쨌든 그런 식으로. 오케이. 지금요. 7,960원. 여기는 12천 원. PBR이. 예, 이제는 저 PBR, 저 PBR 방송에서 항상 나오니까 이제 PBR이 뭔지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하기 시작한 겁니다. 아시겠죠? 사마 페인트였습니다. 자, 이렇게 매매를 했는데 다시 한번 이거를 좀 읽어갈게요. 이건 하지 말라니까 하지 마세요. 자, 과도한 분할 주문은 시세 조정 및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주문 및 체결 시스템에 부하를 줄 수 있대요. 그래서 과도한 분할 주문 제출을 자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HTS로 하는데 과부하가 일어날까? 자, 그런 생각 좀 해봅니다. 자, 그럼에도 지속적으로 1차 사전 예고했는데 또 계속 그렇게 돼 당일에 한해서 즉시 모든 종목에 대해서 매수 주문 거부대운이 이점 양지. 그러니까 당일에 한해서 하루 이제 거래 정지를 시킨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가지고 있는 거 올라서도 팔지 못하는 거죠. 떨어져도 손절 못 치게 만드는 거죠. 어? 이게 엎드려 뻗쳐. 자, 이거 보고 저는 좀 놀랬거든요. 그래서 새롭게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 이거는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이제 받게 된다라고 그러면, 글쎄요. 자, 다음 넘어갈게요. 이 종목은 제가 공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종목 제시가 되기 때문에 이건 3월 14일에 움직였던 종목인데요. 이거는요. P...땡땡땡땡이란 종목입니다. 여기까지만 P...땡땡땡땡. 자, 이 종목도요. 여기가 14%의 매도 1차 매도 신호 나왔고요. 이 지점은 14% 여기를 넘어버리는 과열 구간이 나왔단 말이죠. 아시겠죠? 그러고서요. 이거 100% 이게 제자리 갑니다. 자, 어떻게 가는지 이 종목을 제가 알려드리면 종목 제시가 되니까. 자,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됐어요. 이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이게 VI 발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케이. 가만히 없다가 거리랑 들어오면서 이런 그림이 만들어지면 어떻게 간다? 어떻게 간다? 여기 10% 그리고 1차 매도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의 수익은 8%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어서 이 위치까지는 과열 구간까지는 12%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자, 이 종목 이후에 어떤 모습이 나오느냐. 그래서 종목명은 제가 가렸는데요. 자, 요거는요. 전력 설비 스마트 그리드 철도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려다가 그럴 필요 있을까? 그래서 전력계통의 배전 분야에서 정전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디지털 전력기를 생산하는 전력 IT 전문 업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좋은 얘기예요. 오케이. 이 정도면 뭐 아실 분들은 뭐 아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 종목을 공개하지는 않겠습니다. 항상 저는 뭘 본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대주주분 사기 전에 아까처럼 캔들이 나와서 VI 발동을 칠 때 내가 이걸 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는요. 첫 번째 대주지분 20% 이상이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유동비율이 뭐가 부채비율보다 많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자, 세 번째는 뭐냐면요. 무조건 흑자여야 된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16년째 드리고요. 부채비율은 150% 이하의 유보율 얼마? 1000% 이하. 이게 박근혜 정부 때는 2000%였거든요. 받겠다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 너 이름이 뭐니? 얘가 만 원이랍니다.
그런데 얘도 똑같이요. 지금 몇 배로 거래되고 있다? 0.49배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 회사가 어떤 회사냐? P땡땡이라는 회사인데 코스닥 얘도 벤처 기업이거든요. 벤처 기업인데 얘도 액면가 500원에 자본금 32억. 소장님, 이런 거 하지 말라며요. 구정특집 방송 전주부터 열심히 보고 있는데요. 수장님 이런 거 하지 말라며요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종목과 이 종목이 다른 게 있어요. 자 봐요. 얘는 자 벤처기업 신성장 기업은 아니에요. 벤처기업인데 500원에 32억. 그런데 BPS가 얼마? 예, 만 원입니다. 9천원 만 원. 아시겠죠? 그러면 이 회사가 궁금하시죠? 이게 지금 월봉인데요. 한번 보실까요? 월봉인데요. 이 회사가 많이 갔어도요. 14,000원이에요. 고점이. 14,000원이요. 그리고 지금 현재 6,200원. 어때요? 이게 정상이잖아요. 여러분들 그중한 이제 꾸준하게 제가 오늘도 설명드릴 건데 이게 정상이라고요. 이렇게 해서 일단은 내렸다가 밑구리 달고 다시 올라가더라도 이거는 뭐 여러분들 아시는 팬데믹이었으니까 이 자체를 끊어버리고 이 위치 갖다 대도 대개 7,000원 조정 주고 14,000원 7,000원 조정 주고 다시 방향을 틀어주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500원짜리 32억 벤처기업이 청산가치가 9,500원 만 원이었단 말이야. 그러면 얘네들이 상장해서 제일 많이 가도 14,650원은 정상적인 거예요. 하나 갤러리아처럼. 이게 정상이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 이렇게 매매한 후에 이 부분이 여기거든요. 이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자, 이런 모습 보이시죠? 그죠? 이렇게 주가는요. 크게 예, 빠지는 상황이 돼버립니다. 사랑하는 이델리 가족 여러분, 대한민국 개인 투자 여러분. 자, 지금부터는요, 잠시 전하는 말씀을 듣고요. 지난주에서 이어서 그럼 어떤 종목을 어떻게 조심해서 매매해야 되는지는 잠시 후에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다시 돌아오도록 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뭐 주식하시는지 뭐 나는 10년 됐다, 20년 됐다, 나는 5년 됐다 여러 가지 뭐 저 경력이 있으시겠습니다만 지금 저 앞서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제 지인의 그 팝업창을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해드렸는데요. 나도 저렇게 매매하는데 저는 저런 거 안 뜨던데요. 여러분들은 주식에서 돈을 잃으면 저거 안 뜹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 다음 주 토요일 대전 선착순 10명 그리고 두 번째 서울 강연회 마지막 예, 강연회를 여러분들한테 예, 마지막 강연회 인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라는 내용으로 저도 예, 주식시장에 보면 오는 가 라는 내용으로 강의를 드립니다. 하여튼 많이 참석하셔서 절대 공개하지 말아야 될 내용을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앞자리를 좀 잘 들으시면요. 거기에 비법이 있다. 자, 그러면 어떤 종목을 해서는 아니 되느냐. 최근에 그 상장된 종목들을 다시 이제 몇 개만 제가 체크하고 갈 건데요. 자, 제 이제 주식 타이틀이 이제 그 대가들의 트레이법 타이틀이 이제 주식은 사기단데, 그런 사기는 아니고요. 자, 어쨌든요. 주식을 어떤 종목을 제시할 때는 반드시 재무제표를 열어야 되는 거예요. 재무제표. 겉만 이쁘다고 되는 게 아니라 건강 상태를 보여야 되는 겁니다. 아시죠?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종목 어떤 종목이냐면요. 여기 써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죠?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라는 종목인데요. 여기 이제 그 고점 부근을 한번 금액을 한번 잘 보시죠. 3만 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얼마요? 3만 원이라고 돼 있어요. 3만 원. 3만 원. 예전에는 글쎄 이게 과연 상장될 요건이 됐을까 좀 궁금해합니다. 자, 23년 하반기 신규 상장 종목이라고 돼 있고요. 자, 종류 테마 종류는 드론과 자율주행차입니다. 그러면 스마트 레이더스 시스템은 레이더 전문 업체 자체 개발한 4D 이미징 레이더 기술을 바탕으로 모빌리티 레이더와 비모빌리티 레이더를 전문적으로 개발 모빌리티 분야에서 운전자 보조 및 자율주행용 레이더 이게 좋은 얘기예요. 어쨌든 등등을 개발한다. 그래서 이 관련주가 드론과 자율주행차에 관련돼 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에 상장을 했어요. 저는 좋다 이거 참 좋은 종목이에요. 네, 좋은 종목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회사가 23년 하반기에 상장을 했는데 어떻게 대주지분이 20% 이하로 될까라는. 이게 제일 궁금하고요. 그리고요, 이미, 예, 지금 23년 속보치도 그렇고요. 지금 작년, 재작년 쭉 보면요. 1년, 2년, 3년, 4년, 적자입니다. 흑자가 아니고, 예? 예,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물론 신성장 기업으로 들어올 수는 있어요. 그게, 틀리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말이 꼭 맞다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꼭 틀리다는 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자, 두 번째는 부채 비율이 상장하기 전에 완전 잠식의 유보 이런 해당 사항이 없는 회사가 갑자기 튀어 올랐어요. 그죠? 22년에 우리 회사 부채 비율 43% 유보율 38%요라고 일단 들어왔단 말이죠. 그러면 이 상태로는 이제 아무리 신성장 기업이든 벤처 기업이든 개인 투자자들한테 투자를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미 이게 좀 타당한지를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BPS 청산 가치가 마이너스라는 것은 어떻게 이렇게 나올까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사게 되면 나중에 이 회사 돈을 갖다 줘야 돼요. 아니면 아까 봤더니 3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695원짜리라고요. 695원짜리를 어떻게 3만 원에 사냔 말이죠. BPS가 청산가치가 1,000원짜리 이하가 됐던 실제 거래되는 게 1,000원짜리 이하 동전주가 됐던 또는 영업이익이 3년 연속 적자는 예전에는 2013년도에는 방송에서 제시조차 하면 큰일 났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 보면 말해요. 올해 작년 계속 제가 TV 시청하시거든요. 그런데 차트만 가지고 신규 상장 종목 테마에서 테마로 이어지는 순환매 장세가 이어지는데 놀라운 것은 어떻게 이 종목을 제시하냐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 종목 3만 원에 사세요라고 제시를 할 때에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라니까. 이 회사에 어떤 모멘텀 좋아요. 테마 좋다 이거야. 여기까지는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가능했는지 저는 되묻고 싶고 저는요 하늘이 무너져도 이거 안 합니다. 이런 종목을 매매하고 이런 종목만 계속 예, 선호하고 이러면요 그거는 그런 거를 경고를 내려야죠. 예?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자, 그러고 나서 지금 11,500원인데 이것도 비싼 거라고요. 자, 다음 종목. 자, 주식은 뭐다? 사기다. 주식 타파 탓다다. 다음 종목 볼까요? 여러분들 제가 이 내용들을 뭐 다 방송에서 많이 보시는 종목일 거예요. 막 꾸준하게 많이 했습니다. 제조반도체도 했고, 뭐 CC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종목들, 밀리의 서재 등등 뭐 안 하는 거 없어요. 지금 계속 했습니다. 항상 그 이들의 TV 그 저 VOD 시청해 보십시오. 네, 내 말이 틀린지, 예, 여러분들이 정상인지 내가 정상인지 그래요. 내가 좀 이상하다 생각하실 수 있어요. 자, CG트로닉스라는 종목인데요. 최고점을 한번 보실까요? 27,500원이요. 27,500원. 대개 3만 원대에서 5만 원대. 심한 거는 10만 원대 넘어가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27,500원인데 이 종목도요. 액면가 500원에 자본금 22억인데요. 여기 신성장 기업이라고 돼 있습니다. 무슨 기업? 신성장 기업. 신성장 기업. 신성장 기업. 그러면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냐가 궁금하잖아요. 이제 주분과 이제 월봉을 이제 보여드렸는데, 이제 월봉 차트를 보면요. 깔끔하죠, 그죠? 27,500원에 쭉 밑으로 그냥, 예, 그냥, 예, 밑으로 그냥, 예, 말 그대로 박살이 나버립니다. 그래서 3분의 1토막, 1,500원. 그리고 지금 현재 만원대 이렇게 거래되고 있는데요. 신성장 기업. 신성장 기업. 가장 중요한 건요, 코스피는 코스닥이든 신성장 기업이든 벤처 기업이든 이렇게 시작했으면 이 가격을 지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서서히 올라가든지. 근데 왜 빠지는 줄 알아요? 왜 빠질까요? 누군가 팔으니까. 누군가 팔으니까 빠지겠죠. 그래서 이 회사가 무슨 회사야? 라고 봤더니 여기도 이렇게 써 있어요. 시스템 반도체. 얘도 23년 하반기에 상장된 종목인데, 반도체 소자 개발 제조 및 판매 업체입니다. 비메모리 반도체 중, 이거 여러분들, 이거 얘기하면 되죠. 그러니까 어떤 친구가, 어드바이저가 TV방송에 나와서 이 종목을 제시하는 거예요. 뭐,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인데, CG트로닉스는 이런 회사고, 소자 개발을 하고, 어쩌고저쩌고, 자, 일단 테마 설명. 시스템 반도체란 뭐예요? 어쩌고저쩌고, 이런 걸 좀 이렇게 읽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잠깐 외우든가. 예? 그렇게 얘기는 할 수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이거를 왜 얘기 안 하냐는 거죠. 그러면 이 회사도 대지분 30%에 영업이익을 봤더니요,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지금 계속 적자를 시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부채 비율, 유부율 보시고요. 가장 중요한 거 보니까 3천 원짜리라는 거예요. 이때도 마이너스 6,156원. 여러분, 이 3년치를 되돌아봤을 때 이 청산가치 자체가 마이너스라는 것 자체는 이 시장 자체를 들어와서도 안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저는 처음 봤어요. 처음 봤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그 누구 하나 얘기를 안 해요. 예, 이게 조심스럽다라는 거죠. 자, 다음 종목 볼게요. 버네트라는 종목입니다. 버네트라는 종목이고요. 여기 지금 24,800원이라고 돼 있고요. 그냥 시작하자마자 고점 찍고요. 그냥 훅 빠져서요. 그냥 예, 출렁출렁 여기까지 와서 7,700원까지 왔어요. 여기 보니까 500원에 55억 신성장 기업이라고 돼 있어요. 아까 봤듯이 그 종목도 600원이면 1,000원에서 멈춰 있어야죠. 1,000원 고점, 1,200원 고점 찍고 그냥 뭐 500원, 600원, 700원 그렇게 거래돼야 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 될까? 자, 24,800원 기억하셨죠? 그러면 버넥트라는 종목이, 버넥트라는 종목 월봉 보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자, 뭐 하는 종목이냐? 여기 보면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어요? 증강현실 AI 관련주고요. 메타버스도 관련주고요. 이것도 23년 하반기 상장된 거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HTS 열면 이건 열어보고 여러분들이 직접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참 이 서머리, 요점 정리가 너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 종목을 사고 내가 매매를 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뭘 기억한다? 이 회사의 재무제표를 보셔야 된다니까. 재무제표 35%에 그리고 부채비율, 유보율. 자, 이쪽 보이십니까? 3년 연속 적자입니다. 이게요, 신규 상장 종목이 아니라 상장한 지 꽤 된 종목이, 상장한 지 10년 된 종목이 지금 이렇게 시현되잖아요. 그러면 기업 심사 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장 퇴출을 시키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자, 가장 중요한 거 여기 보세요. 부채비율이 1,900%, 그 다음에 61%, 이전에는 67%, 이때는 유보율이 3,400% 자본금 대비니까 그랬다가 137에 다시 유보율이 6,900, 뭐, 그죠?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걸 이해를 못 하겠네? 그래, 좋아요. 그리고 얘는요, 86원이었다가 2,700원이래요. 이게 뭐죠, 이게? 이게 뭡니까? 여러분, 저, 어드바이저, 저 전문가님들, 방송에서 이 종목을 예를 제시해. 그럼 이거 설명을 좀 해줘봐요. 이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세상을, 올바르게 세상을 따뜻하게 가자고요. 그 3,000원짜리가 지금 얼마에 거래됐었다? 예, 24,800원에 거래됐다가 지금 7,700원. 이것도 비싼 거죠. 아니요. 저는요, 이런 종목을 예를 들어서 어떤 제시하거나 어떤 배틀 게임에 들어가서 뭐 그런 방송이 있잖아요. 그죠? 종목을 서로 주고받고 제시하고서 수익률 평가는 그런 방송은 아니라는 거죠. 이델 TV. 자, 이 방송을 이제 지나가다 오다가다 채널 돌리다가 저를 만나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릴게요.
이데일리 TV는 제가 볼 때는요, 그래도 나름대로 좀 꽤 정직한 방송이기 때문에 많은 시청 바랍니다. 주위 사람들한테도 많이 말씀해 주시고요. 예, PD님이 시킨 거 아니에요. 자, 종목. 예. 자, 다음 종목은요, Y랩이라는 종목이에요. 자, Y랩도요, 뭐라고 써 있어요? 22,000원이라고 써 있어요. 상장에서 그냥 대게 다 이렇잖아요. 이래서 안 가요. 대한민국 주식이. 전 세계 주식시장 다 가는데 우리만 안 간다고요? 왜? 지금 뭐, 하여튼 뭐 잔치잔치 열렸어요, 지금. 다 이래요, 지금. 한 300개가. 코스피 코스닥이. 그러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개인 투자자들이. 그럼 안 된다는 거죠. 자, 보셨어요, 금액? 예, 예, 금액. 자, 기억하셨죠? 자, 22,000원에 지금 11,000원이야. Y랩. 응? Y랩. 응? 너 Y랩. 너 왜 이래? 자, Y랩. 월봉이에요. 자, 어떤 종목이냐? 웹툰 제작업체예요. 좋죠? 이 관련주 많았어요. 영상 콘텐츠 웹툰 관련주들도 뭐 시끌벅적했고, 이 신규 상장 종목 들어오니까 막 너도 막 종목들 추천합니다. 제시하고. 그러면 좋다 이거예요. 좋다 이거라니까. 그러면 여기까지는 설명을 할 수 있으나 여기를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신규 상장인데 22%에 지금 4년 연속 적자에 어떻게 여기에 들어왔는지 저는 모르겠고, 얘도 마이너스, 청산가치가 무슨 마이너스입니까? 우리나라 무슨 아르헨티나인 줄 아세요? 우리가 무슨 베네수엘라입니까? 이게 870원짜리를. 여러분, 이게 BPS가 1,000원짜리 이하는 손도 대면 안 돼요. 그리고 실제 거래되는 것도 1,000원짜리 이하는 여러분들 건들면 안 돼요. 며칠 전에 그 오늘 장 마감하고서 제일 큰 거리랑 동반한 회사 보니까 274원인가 짜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물론 여러분들이 그냥 야, 이 종목을 사야 되겠다 270원짜리를 하고 들어오시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뭔가 어떤 좀 뭐 누가 사라고 하니까 샀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거를 막아야 된다고. 다시 얘기할게요. 동전주가 지금 22,000원이다. 그리고 지금 현재 거래되는 게 11,000원. 저는 이 종목을요, 절대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언급 자체 하지 않습니까? 절대 하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자, 일단은 저 마지막 종목이 될까요? 자, 하나 더 볼게요. 이 부분은요, 센서뷰라는 종목인데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종목들이 현재 올해와 작년, 재작년 계속 공개되는 종목입니다. 자신 있게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여기 지금 뭐라고 써 있냐면 13,000원이라고 써 있습니다. 13,000원. 그리고 저점 3,615원을 찍고요. 지금 현재 3,900원입니다. 이거는 약한데요? 괜찮은데요? 이게 정직한 회사인가봐요?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가 있거든요. 센서뷰를 보자고요. 자, 시작해서요. 그냥 큰 음봉 때립니다. 그죠? 이 느낌은 어떤 느낌입니까? 13,000원이 여기까지 떨어지면 몇 토막이 된 거죠. 그죠? 좋다 이거요. 예, 그럴 수 있는 거니까. 이게 과연 정상적인 주식시장이냐를 논할 때는 정상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센서뷰가 어떤 종목이냐? 요즘은 잘 돼 있어요. 자, 통신장비 5G 관련주인데요. 센서뷰는 어떤 종목이다? 여기 씁니다. RF 연결 솔루션 업체, 고주파 영역에서 신호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내재화된 나노 소재 가공 기술과 정밀 설계 기술, 제조 공정 기술 등에 기반하여 글로벌 표준에, 이거는 여러분들 읽어볼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면요, 단어 하나 따다가 여러분들 포털 사이트 들어가서 검색해서 지식인 이런 데 알아보면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잘 들으세요. 재무제표요, 재무제표. 이걸 열지 아니하고 종목을 제시하거나 종목을 추천하거나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절대 안 된다고요. 그리고 자, 34%의 이 종목도 똑같습니다. 4년 연속 적자에 완전 잔식에 해당 상황 없고, 마지막 중요한 거 마이너스에 600원짜리였더라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이 종목 600원짜리가 13,000원에 거래돼서 지금도 어떻게 거래되고 있다? 이렇게 거래되고 있다. 자, 센서뷰까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고요. 예. 자, 고맙습니다. 예. 끝났습니다. 벌써 한 시간이 훌쩍 지났고요. 예. 저는 또, 다음 주에 이어서요. 아직 몇 종목 남았으니까 더 설명을 해서 여러분들이 좀 각인을 시켜드리고 싶습니다. 남은 시간, 고운 시간 되시고요. 저는 이델리온의 성명석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